지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갈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가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좋은 기업 기다릴 가격과 따라가면 물리는 가격 구분 두 번째 파트입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시장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준비된 내용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하는 것보다 앵커님이 오랜만에 저한테 질문하시죠. 그동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했는데 질문 없어요? 뭐 앵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앵커님도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네네.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것들 네, 좀 더. 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두 네. 부분, 플랫폼하고 제약바이오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네. 조금 바뀌면서 이쪽이 좀 잠잠해졌잖아요. 물론, 뭐, 제시해주셨던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은 수익 잘 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대변을 해서 질문을 좀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온 때좀 강하게 올라온 듯 하다가 요즘에 한달 정도? 보름 정도 잠잠한 상황입니다.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전망하고 계세요? 플랫폼 먼저 해드릴까요? 바이오 제약 말고? 플랫폼 먼저 플랫폼부터 하죠, 뭐, 볼게요. 그러면.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세가 끝났느냐라고 물어보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식은, 9만 원대 이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줍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13만 원요 자리에서 이제 매도 의견 좀 드렸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좀 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한 10만 8천 원, 그 다음에 한 11만 원 장중에 좀 들어갔었던 요 구간인 거니까, 여기서 한 2주 정도 횡보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9만 원대라는 카카오의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카카오가 2018년도에 바로 투자증권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나 모빌리티, 모바일 게임 이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부터 기업의 가치가 급증을 했는데 그게 성과물로 나왔던 거는 작년도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집행을 해서 사이즈를 키웠던 거는 2018년도 거고요. 그래서 이제 9만 원대는 제가 이기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벤처 붐이 된그 벤처였던 상황이었으니까 카카오페이나 그다음에 뱅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떡하니 상장돼서 시총 한 40조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벤처였고 그러니까 이기는 가격으로 9만 원대 이야기했던 거고요. 요 11만 원대에서 10만 원 정도 쉬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가격대에서 괜히 쉬는 게 아니라 요거는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왜요 가격대에서 멈추고 있는지를 알려면 카카오가 걸어온 역사를 알면 돼요.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고 어떤 중요한 사업 결정을 했었는지. 2017년도 때 한번 이 카카오가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가 있죠. 2019년도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광고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톡 비즈보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돈을 벌기 시작했던 시기이고 2017년도는 카카오가 어떤 걸 했었냐면은 다음 카카오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로엔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즉 다음은 그때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카카오는 플랫폼 인구는 사람들은 많이 모았는데 돈을 못 벌었던. 근데 현금 캐시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로엔을 인수하면서 현금 캐시가 발생했던 시기예요. 즉 이건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카카오가 신사업을 추진을 해서 떡하니 성장해서 이겼잖아요. 이때부터는 현금 캐시가 들어왔었을 때의 밸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카카오가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진행하잖아요. 자사주 수각을 통해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뭐그 SM을 인수하는 이런 이벤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연 현금 캐시가 될까? 그 현금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좀 고민하는 수준에서의 밸류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려면 빅테크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부가 다시 규제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 좀 쉬는 흐름이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뭐 죽는다라기보다는 좀 쉬는 흐름이 나온다? 뭐이 정도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관점에서 보면 30만 원대 붕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드렸었던 게 이제 네이버잖아요.
네이버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죠. 근데 그거는 높게 사신 분들이 부진하게 말씀을 부진하신 거고, 제 방송 듣고서 30만 원 붕괴 사신 분들은 이익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죠? 높게 사신 분들이 손실인 거고, 제 말씀대로 전략대로 하신 분들은 수익인 거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쉬는 흐름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냐, 레벨 다운이 될 거냐, 요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파악하려면 네이버가 어떠한 중요한 사업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뭐 메타버스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페토라는 이슈를 키울 것이냐, 이게 이제 작년도에 뭐 구글 인해 강제 뭐 금지포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이슈지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확장을 시키는 요인들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PC의 왕자였던 네이버가 모바일에서도 내가 왕자여야 되는데 이 왕자 자리를 카카오한테 뺏겼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운 왕자가 돼야 되겠는데 모바일로 붙어봤자 지금 카카오를 국내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해외 사업에 대한 비전, 이 비전이 구체화 단계가 됐었을 때 네이버는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좀 가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33만 6천 원인데 아직 위쪽으로도 목표치 많이 남았어요. 요 매도 가격은 제가 오픈을 못하겠고, 현재 시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그냥 한 테프 쉬는 거구나, 요 정도?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게임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게임주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또 다른 거 바이오 해드릴까요? 네. 제약바이오도 잘 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또 악재 나온 종목도 있고, 중심선으로 봐주셨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잠잠해가지고요. 언제쯤 시그널이 올까요? 잠잠하면 깨우면 되죠. 잠잠하면 깨우면 되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빨리 장대양봉 뽑으라고 잠 좀 깨우시고, SK바이오사이언스 빨리 장대양봉 뽑으라고, 그죠? 잠 좀 깨우시고, SK셀트리온 장대양봉 뽑으라고 빨리 잠 좀 깨우시고, 그죠? 다 같이 기도하면 되죠, 뭐. 다 같이 기도를 해서 장대양봉이 나오기를 바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렇게 기도하고 닥달한다고 해서 주식들이 과연 그렇게 반응할까요? 1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답답한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지, 나한테 시장이 맞추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된다. 내가 바이오 대학 관련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을 때, 삼총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삼총사. ETF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들 종목이 기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자금이 투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 주식이 기준 양봉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철저히 기다리는 전략이 맞는 거죠. 대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대규모 신용 물량이 청산이 됐으니까 이 갭을 빨리 메꿔주는 신호가 나오면 최소한의 잃어버렸던 프리미엄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기는 자리는 다 나왔으니까. 그죠? 셀트리온은 이기는 자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블록딜 나오면서 이 갭을 못 채운 거잖아요. 요 갭 메꿔주는 신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18만 6천 원 선 정도의 수렴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서 블록딜이 나왔어요, 테마셀. 어쩔 수 없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왜 팔아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말도 안 통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십니까? 말도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아 셀트리온 18만 6천 원 이거 제약판이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 22, 23만 원 기본으로 간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왜 안 가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코로나에 대한 백신 피크,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 청산이 아직 본격적으로 덜된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소화해 줄 만한 뭐가 나와야 돼요? 예, 큰 모멘텀이 발생이 되든지, 그죠? 큰 모멘텀이 발생이 되든지, 아니면 수급 요건이 전기차보다도 바이오가 더 매력 있어야 되는 거고, 언택트나 게임보다도 얘가 더 매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들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백날 분석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봤었을 때. 그래서 철저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기준으로는 17만 2천 원짜리. 장대양봉 동조가 기다리시죠? 가격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17만 2천 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18만 6천 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0위선 위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60위선 위에만.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날, 이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또 다시 한번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쪽 네. 리오프닝 쪽에서 화장품주 또 강조해주셨던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물론 네. 지금은 주목받고 있는데, 화장품주,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주목하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리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LG 생활건강을 140만원, 130만원에 샀으면 다 안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주식들이 모두 다 맞았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치명적이진 않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전략이. 폭락이나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다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투매 기준은 그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자리가 113만 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수렴 자리 그때 이야기했던 자리가 한 94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아마 145만 원 선 전후였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좀 기다리자고 했었던 구간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오버 물량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번에 그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좀 우선순위에서 좀 빼앗겼죠. 정권 교체되면서 곡물 가격 관련된 테마도 좀 붙고 건설주나 이런 것도 좀 붙고. 근데 이런 거를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기니까. 그죠? LG 생활건강이 뭐 적자에 허덕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 정도의 기준을 삼으시면 되냐면, 이전에 이제 94만 원 선 정도를 제시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한 6만 원 정도 다운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94만 원이 아니라 한 88만 원 선 정도로 기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113만 원 기본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물량을 여러분들이 확보해 나가느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 113만 원 이하에서 팔면은 저는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가운데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제가 두 종목 해드렸었잖아요. 아모레 퍼시픽하고 이제 그 LG 생활건강 해드렸었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17만 원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 했던 종목입니다. 방송에서. 그 당시 한 23만 원을 잘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때 폭락 기다려서 두 번에 나누어서 승진가가 17만 원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위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정도나 있었고, 실전에서는 고점에서 차익실현 잘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매수가 들어오면 이건 뭘 인정을 하는 거냐면, 화장품이 지금 시장에서 메인은 아니지만 최악은 지나갔구나. 요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밸런스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요 가격대는 회복이 되거나 이기는 가격이니까 몰빵을 한다거나 신용을 가지고 인생 한 방을 건넨다거나 이런 잘못된 투자 습관만 안 가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돈 벌고 있는 기업을 싸게 사면 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진다. 그러면 사랑에만 안 빠지면 돼요. 사랑에만. 계속 몰빵하거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퍼시픽은 LG생활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10%만 있는 거예요. 카카오에서 수익 난 걸로 모아가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수익 나면 이익금을 또 사는 거예요. SKC로 이익 나면 그걸로 또 사는 거고, 그다음에 LG에너솔루션을 수익 나면 이익금을 사는 겁니다. 기준 양보 회복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공략을 했었을 때 대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백날 막 샀다 팔았다 손절했었을 때 이익금 계속 쌓이는 식으로 여러분들 포트를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넌 네. 다운될 거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수익 되면 다 바뀔 겁니다. 다만 공략하는 습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포트에 대한 밸런스를 여러분들 잘 맞추시면서 가시기를 좀 권장을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